안녕하세요. 아따가입니다. 오늘은 이거 봉장에서 한 500m 떨어진데 말벌이 있다고 말벌집이 있다고 해서 그 말벌집 제거하러 가고 있습니다. 이거는 장인어른께서 말벌 유충 효과 되신다고 해서 이거는 좀 무산 상태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흘리 들어가요. 일래? 꼭 밑으로 들어가면 돼. 이리 거 있어. 여기서 봐, 그냥. 아, 걱정하라고. 야, 아빠한테 와, 말 버리는 대로. 아이고, 덤부사리가 많이 꽂혀 있어가지고. 엄청 크지? 애벌레 많겠는데? 가서 노인장에서 술 한잔 한다고요? 가서 노인장에서 술 한잔 하신답니다. 지금 세력은 크는 중이라 아직 크진 않은데요. 이거 덤부사리 안에 있는 거라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. 저번 주에 비거를 못해서 경계병이 잔뜩 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말벌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는 열어 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공격을 안 해요. 이 말벌집 뭐 어렵게 뛰실라고 하면은 뭐 어렵게 뛰시는데요. 저처럼 하시면 쉽게 뛰실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뭐 제가 말벌집 뛰는 게 제대로 나왔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는데 좀 맨몸으로 하잖아. 맨몸으로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. 제가.
금방 끝나요. 멘트가 없었네. 헐. 야, 이때 잠벌 또 안 잡는다고. 잠벌 해봐도 말이 안 할 수 있다. 이렇게 남은 잠벌은 여왕벌이 없기 때문에. 그냥 저렇게 다니다가 죽게 됩니다. 죽게 되고요. 이런 말이 안 넘었습니다. 보시면은, 바닥에 돌아다니기도 말벌도 날개를 파가지고 날지 못합니다. 이렇게 아우 먹을 거야. 이렇게 잘 돌아 이렇게 뿌리고 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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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에서 지키는 놈들로 치게 돼. 돌 있는 거 아니야? 에? 돌이 없어요. 어우 애벌레가 보글보글한다. 아 돌이 있는데. 벌 얘네들 습성만 좀 알면 돼. 이것도 맞지. 어 벌이 힘을 뭐해 줘. 저 지금 벌 막 날라다니는데. 아니 이거. 이런데 경험이 있던지. 뭐 옛날 조금 했을 때 동네에서 따던 거지 뭐. 아, 그 전에 하나 땐 지금도 벌 죽는데 거기만 하고 죽었다. 그건 벌 나가고 없을 때 봤어. 또 여기 주목나무 저 사간에 이만한 걸 쳤다고요? 그 있어도 못 잡아. 그냥 이런 잡지. 어우, 애벌레가 보글보글하다. 많아요, 무거워. 아니, 저기, 줄까, 쌀걸? 그냥 다음. 그냥 가져가지. 다시 뱀비 뭐 돌려. 아니, 죽었어. 벌이 하나도 없잖아. 안에 다 죽었어요. 단에 쫓았잖아요. 다 죽었어요, 안에서. 가보겠습니다. 아유, 고마워요. 그, 이제, 예. 그래, 올라가요. 저기 산소를 못 깎아가지고 땡기가 있어서 깎다가 병원 가고 그랬대요. 그래서 약 해놨대요? 지금 그거 저 사이멜트 갖다가 넣어줬지. 아 넣어주셨다고요? 응. 지금 가서 나 그거 넣고 왔어. 아유 그럼 뭐 저거는 뭐 며칠 내로 다 죽네. 우리 남은 이제 가다가 차에서 불나겠다. 이리고 가야지. 애들 어디 갔어요? 차에 갔지 뭐. 누가 어디 갔지 있는 거? 아직 좀 덜 컸어요. 딱 더 커야 되는데. 늦게 집을 졌나봐, 이거.
꼬가딱 넣어놔야지. 그렇게 생생할 리가 있나요? 아침에 들어간 게 이게 별로 안 큰데? 작은데. 요 밑에 다 죽었잖아. 네, 봤어. 그죠? 응. 말벌이게 다 죽어가지고. 아, 그만한 크지 뭐. 몇 층 안 돼. 이게 나뭇가지가 있어가지고 집이 어쩌는지 모르겠다. 이게 원래 이 껍데기 갖다가 법재를 해가지고 이게 술 담궈가지고 먹고 차 끓여 먹고 이러는 거라는데. 아, 저거까지 몽땅 다 술 담근다고. 근데 이 애벌레랑 거리랑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. 원래 이 집으로만 법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. 키웠어요? 다중할 수는 불자가. 난 갔다 올게. 에이, 잠깐만.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나뭇가지 때문에 여기 한 마리. 예. 보이시죠? 바삭 경계하고 있습니다. 얘는 전의를 잃은 상태라 공격할 수가 없어요. 아, 이게 겨우살이구만. 이 겨우살이가 열매가 달렸나요? 겨우살이랑 딱 맞네, 이거. 예. 네. 겨우살이랑 딱 맞아. 이 겨우살이입니다. 겨우살이. 여기. 아, 됐다. 이래서 내년에 100통을 만들는지 모르겠다.